YG 패밀리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 음반 판매 1위,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며 대승같이 등장한 빅뱅. 6년간 실력을 갈고 닦은 G-드래곤과 태양을 비롯해 타월의 포탑 그리고 대승과 승리로 이루어진 그들은 무대가 아닌 리얼 다큐를 통해 첫 선을 보이며 데뷔 또한 남다름을 과시했다. 제작기간 6개월, 80여명의 제작 스텝, 무려 300여개가 넘는 촬영 테이블 투입해 완성된 빅뱅의 리얼 스토리. 인기리 방영된 그들의 생생한 모습은 가수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자 지금부터 빅뱅 탄생 대기실간의 숨은 기록을 미공개 영상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개성 만점 다섯 남자들의 한지붕 스토리 빅뱅 하우스. 이 남자들이 사는 여러분들께 처음 저희 숙소를 제대로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1일 MC를 맡은 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게 저희 숙소인데요. 여기가 부엌이고 그렇게 딱 나뉘어져 있진 않습니다. 네. 근데 남자들끼리 이런 어린 친구들끼리 사는 데 치고는 이 정리가 나름대로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쌀, 뭐야! 쌀 어딨어! 그러게, 쌀은 대체 어디 있죠? 밥! 와! 쌀 분명 있었거든요? 당황이라. 쌀이 없나봐요. 밥은 있나? 이게 마지막 밥이었나봐요. 죄송합니다. 식은땀. 깜짝이야. 예. 안녕하세요. 영배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저는 빨래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세탁기가 작은 관계로 많은 빨래를 하지 못해서 맨날 빨래가 쌓이고 쌓여서 항상 아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섹시하게 앉아있는 저 마티형을 주목해주세요. Yeah.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는 마티형. AKA 버벅와일. 카리스마 마티형이에요. 말이 절대 없어요. 고개로 모든 인사하죠. 인사 한번 드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의 랩을 맡고 있는 마티형 승현이라고 합니다. 이 팀에서 랩을 맡고 있고요. 이 숙소에서는 랩을 맡고 있습니다. 청소, 빨래, no doubt. 랩을 맡고 있습니다. 야, 되게 끼가 넘쳐요. 항상 이렇게 재밌는 거. 저기 폼 좀 보세요. 이렇게 되게 섹시해요. 막내의 방입니다. 이 지저분한 꼬락선 좀 찍어주세요. 막내 인사드려. See you. 막내 보여드릴 게 너무 없다. 노래라도 한번 해봐. 번호번호야 때릴 거야? 야 뾰로리야. 이거는 번호번호 조용해. 아무튼 여기가 지금까지 막내의 방이었습니다. See you. 빅뱅의 숙소 소개도 마쳤겠다. 이제부터 멤버들을 중심으로 엮은 미공개 영상을 소개합니다. 먼저 빅뱅의 리더 G-드래곤의 얼큰 비하인드 스토리. 켜. 굉장히 밝고 자신감이 많아요. 애들 되게 잘 이끌어가는 스타일이고 남들한테 티를 안 내고 되게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는 노력. MVP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올어라운드 플레이어예요. 자신감 넘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G-드래곤. 그러나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시면 저같이 이렇게 됩니다. 말도 잘 안 나오고 모든 옷을 다 입고 자야 되는 불편한 죽겠어요. 그 역시 아플 때는 10대 소년의 어리광이 묻어난다. 촬영 내내 멋진 모습을 보여준 G-드래곤. 그의 진정한 매력은 팀원들을 챙기는 모습에서 드러나는데. 태성이한테 입히려고요. 패션 감각 만점인 그의 눈썰미는 촬영 전에 더욱 빛을 발한다. 그럼 도무지 답이 안 나오네 지금. 어떡하지? 어? 답이 안 나와요. 야, 이렇게 답 잘 나왔잖아. 영상 찍으시면 안 돼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깨를 늘리는 비밀이.
승리의 어깨를 더 널찍하게 만든 G드래곤만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 자고로 당당한 남성미는 딱 벌어진 어깨에서 시작되는 법. 해서 행위나 승리의 어깨가 약해 보일까 실시된 응급조치. 단숨에 승리를 어깨 빵빵한 힙합맨으로 변신시킨 건 바로 넵킨이었던가. 자, 이번에는 그의 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 네. 저 방입니다. 아깝다. 제 원래 가사 공책을 소중히 본물 1호라고 하면 1호가 가사 공책인데 없거든요? 결국 그렇게 제가 여기다 들려드릴게요. 지금 녹음하고 있었는데 녹음 중인 자작곡까지? 그럼 어디? That's motherfucker we're not 가야 할 길은 멀어 나가 싸워서 이겨와지 represent number one 끝까지 갈래 말래 what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안 돼 뭐 끊임없이 저희 숙소에서 랩을 맡고 있는 승현이 형이 음악만 나오면 멈추질 않아요. 여기서 프리스타일 랩을 해드릴게요. 유난 마티형 너와 달라 여기서 이렇게 랩을 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내 목소리가 바로 힙합 진짜 힙합 뭐라규? 바로 힙합 진짜 힙합, 힙합. Yeah. Nobody likes 힙합.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다재다능한 G드래곤 그의 색다른 리드 본색 팔방미란 말이 딱이지 않습니까? Come on! Come on! 순하고 착하고 되게 순진하고 남을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는 스케일이에요. 그렇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흑점이 좀 밝은 것 같아요. 순진하다, 착하다, 묵묵하다. 그를 평가하는 말은 한결같이 그러한 단어들 뿐. 때문일까? 지금과 같은 장난기는 손에 꼽을 만큼 무척이나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너무도 순진한 게 다리였던 태양의 미공개 영상을 지금부터 소개할까 합니다. 리디 액션! 3대3 댄스 배틀을 앞두고 찾았던 세븐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기억하시죠? 저베인이라고요. 나 뮤직비디오 주인공. 데미스 툴레이 렛츠고. 주인공이란 말에 누구보다 설렌 표정의 태양 주인공.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왔을 거예요.